방콕에서 자기 지인들 중에 나 소개시켜 달라는 여성분이 세 분이 있대. 얼마 전에 최소? 까오민. 와, 따마. 요 가까이 던져. 가까이. 와, 따마. 이거 몰려드는 거. 오. 여기서 어디까? 아 이렇게. 아, 와, 이거 사람도 잡아먹겠는데? 메뚜기인가? 대가리 떼공인가? 떼기 잠자리. 이게 크면 잠자리가 될 것 같아. 이번에 반대로 잡았어요. 죽겠어. 도와주사. 레오카토사이네. 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오밤중이죠. 술 마시러 가냐고요? 오밤중에 이 배낭무역 누가 술을 마셔요? 길 가다가 또 저를 알아보는 사람. 네, 저희 유튜브 봤습니다. 저는 어제 약국 갔는데 약국 약사 아주머니 두 분이 또 구독자래요. 출연하셔도 돼요? 아, 상관없죠. 저 같은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자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방송 아니고요. 네. 저 녹화 중입니다. 녹화해서 편집이 좀. 여행 잘 다니세요? 예, 예, 예. 3천원 김치찌개 좀 봤습니다. 아, 그, 저기, 저기, 저 네. 예, 예, 예. 태국 여행 가십니까? 태국에 구독자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와우! 이민 가셨거든요. 건너오래요. 와우! 안녕하세요. 예, 예, 가십시오. 네. 예. 진짜 요즘은 길 가다가 이틀에 한 번 정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오밤중에 제가 움직이게 된 이유가 시내버스를 타야 돼요. 인천공항 직행. 지금 처음 타보거든요. 비싸요. 보통은 제가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인천공항까지 2만원짜리 일반 버스를 타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을 내려서 지하철 타고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죠. 지금 이거 심야 할증부터 가지고 가격이 4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자, 터미널 뉴스퀘어 나와갑니다. 도대체 몇 시 비행기길래 오밤중에 심야 고속버스 타냐고요. 아침 11시 30분 비행기거든요. 근데 공항은 무조건 일찍 가야 돼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잘못하다가 비행기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긴 비행기는 난다마는, 그 저는 공항 갈 때 항상 일찍 가요. 넉넉하게 시간 잡고요. 가서 편집하는 거죠 뭐. 현재 시각 5시 17분 무사히 인천공항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일찍 왔어요.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로 티켓팅 해서 항공권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야, 이 항공사 없어. 제가 지금 애매한 에어아시아거든요. 이게 태국 항공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요. 최악의 항공사라고. 야, 케어스 그 시스템이 안 돼, 얘들? 희한한 놈들이네. 아, 제가요, 이거 키오스 그 기계 애들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그 키오스 그 기계들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고 아닌 항공사가 있는데, 여기 공 전체에 있는 모든 키오스크를 다 뒤졌는데요. 에어아시아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요즘 거기 키오스크로 눌러가지고 자동 발권을 하는데, 이것도 뭐야. 그래, 이거 너무 XXX더라. 아, 여기서 안 되는데. 전 특별한 짐이 없거든요. 그냥 배낭 하나. 그리고 노트북 가방. 그리고 촬영장. 이게 다예요. 캐리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어요. 배낭이 이건 뭐냐, 운동화예요. 지금도 슬리퍼 신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항 패션, 공항 패션 하는데요. 공항 패션은 그냥 집에서 누워 잘 때 복장,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땡큐 맘, 경희씨 고마워. 그리고 오은 변호사가 여행 잘 갔다 오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오늘 휴일인데요, 오은 변호사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백반에서 밥 먹었거든요. 밥 먹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태국 가신다 하길래 예. 여행 경비. 제가 태국 가는데 후원금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거 고맙지. 한 100달러 정도. 예. 100달러 정도 된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오웅 변호사 잘 다녀올게. 밥 먹습니다. 우유랑 오니기리. 해외 비수기라 하는데도 공항에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북방 국가들은 5월, 6월 이럴 때가 날씨가 좋잖아요. 국내 상황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해외로 자국에 봄 축제 즐기고 이러지. 근데 이게 비행기 값이요, 7월 둘째쯤만 딱 돼도요 3배, 4배로 확 뛰어버려요. 방학시간이잖아. 지금 비행기 값 제일 쌀 때예요. 5월, 6월 해외 항공표 예매하실 때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내 사이트는 아니고요. 저도 여행사 하는 형님한테 들었거든요. 스카이 스캐너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항공 요소들이 상품들이 가장 많아요. 제가 네이버랑 비교해봤거든요. 네이버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출입문하고 가까운 통로 쪽도 돼요. 출입문 가까이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 에어아시아는 키오스크 이용한 저 서비스가 없나요? 없습니다. 티켓팅 금방 끝납니다. 입국 심사 무사히 마치고요. 아, 입국 심사 마실 때 그 짐 언니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 밥 먹어요. 와, 오늘 여러 번 무사히 마쳤고요. 몬웨이를 타고 이제 에어아시아 출발하는 비행기 게이트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어용합니다. 얘가 좋아요. 의자도 편하고. 이게 출국 게이트 현장인데요.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같은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출국 게이트 현장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같이 줄 서가지고 티켓팅 했던 그 승객들은 다 어디 갔냐? 어디 갔겠어요? 면세점. 저는 면세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진도 안 했고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빨리 와요. 제가 공항 오면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해외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2시간 있다가 출국하거든요. 막판을 이용해 또 편집합니다. 아, 유튜브의 삶이야 정말. 이제 30분 뒤면 탑승입니다. 어제 10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인천공항 가는 심야버스에서도요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차나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요. 방콕에서 뵙겠습니다. 수완나킹공항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형님이 저기 출국장에서 나와 계신데요. 이제 출국장 왔고요. 이분이 저를 알아볼 건데 누구지? 어디 있지? 출국장이 딱 하나라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던데 어디 계시지? 전 얼굴을 모르거든요. 아닌가? 나 아니야? 지금 라인 주고 받았거든요. 제가 있는 위치 알려드렸고. 와, 사람 너무 많아. 사와디까. 형님 나왔어. 형 출연하셔도 되죠? 네, 갑시다. 형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스 친구. 아, 프랑스 친구, 프렌치. 에이, 봉주. 대빵사예요. 대빵사. 아주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오늘 한국으로 가요, 예. 어. 이따가. Today you depart to Korea? Yeah. Okay. BTS의 사랑에 빠진 애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My name is Han. Han, NG. 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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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okay, yeah. 형님, 성함은 신상근. 근데 영어 이름이 있어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닉신인데요. 잘못해서 딕신 그러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와, 진짜 이렇게 그거 뭐야 초대해 주시다니 다들 부러워해. 아무나 왔는데요. 아, 세상에. 아니 뭐 제 영상 보고 구독자들하고 막 술 먹잖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글쎄요. 친구들하고 술자리 막 가기 때문에. 근데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살짝 먹는 거 같아요. 살사. 아, 사이다. 아, 사이다. 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아서 해독용으로 드세요. 아, 그 죽기 싫어 다 먹는 거 죽기 싫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리하실 때요? 어떤 요리 하셨어요? 양식. 양식? 25살 때 영국 가서 30살 때 왔어요. 거기서 컬리지 다니면서 요리사 자격증 다 땄어요. 아, 와, 여기 있잖아요. 정말 정신없어. 여기가 내가 여기 여행자들 위해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새벽에 도착하면은 시내 나가면 다 문 닫아서 없잖아요. 그래서 예. 세븐일레븐도 지하 1층? 아니 1층. 예. 1층 맨 왼쪽으로 가면은 구내식당. 네, 스트리트 푸드코트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지.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네. 밥 어디서 먹냐고. 이 사람들 이 가격을 못 먹어. 여기 있는 네, 프랜차이즈 이 가격을 저 돈 받고 못 하잖아. 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푸드코트가 있어요. 찾았지 제가. 아, 거기서 밖으로 나가서 맞아. 조금만 가면은 편의점도 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노동자들의 기본 월급이 있거든요.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절대 못 사먹어. 그 상식이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 밥 어디서 먹냐고. 그래서 저기 가래.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밥을 사 먹었거든요. 이거는 태국뿐 아니라요 전세계 모든 공항에 공항 내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어보면 돼요. 재범인 사람들보다 청소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in Bangkok? One month. One month? Yeah. Me too. Oh, but I go back to Korea today. Oh. I will come back in 2 months. Oh. Enjoy your trip. Yeah. 잠깐만. 형님이 운을 띄웠어. 태국 방콕에서 자기 지인들 중에 나 소개시켜서 알라는 여성분이 세 분 있대. 얼마 전에 최소 그 차를 탔고요. 형님 행선지나 알고 좀 갑시다. 지금 집으로 가죠, 맞죠? 일단은 제가 태국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님 그 술 파는 시간 있죠? 200m 앞에서. 오, 편의점에서 사면 돼요. 아니 내가 먹는 술이 있는데 난 맥주 안 먹는데 그 태국 소주 있어요. 어떤 거? 60도 70도짜리 홍콩? 이름 몰라요. 앞에서 아니요 삼성 아니에요. 홍콩 말고 그건 브랜디 종류고 그거 말고 태국 애들도 3kg 넘 딱 한 명 봤어. 뭐지? 목에서 불이 나. 보면 알아. 독수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하나랑 막 태어나고 다 편의점에서 팔던데. 아니요 안 팔아 이거. 아니, 형, 마트로 가면 누가 마트. 그러니까 형님 집 근처에 마트 있죠? 근처는 아니고. 조금만 가도 돼요. 수완나품 공항에서 형님 집까지 40분 걸린대요, 자동차로. 우리 집이 돈무항 앞이에요, 돈무항 앞에. 돈무항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대기업들이 다 철수하면서 400m 앞에서 좌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야, 임마! 형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만, 이 집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찾아내? 좌회전입니다. 망고다. 엔지, 차 타? No. No? I don't like. You want?
자타이 한잔 할래요? 왜 안해보를 못 쳐다봐요. 사진님 자타이 한잔 할래요? 자타이? 파타이? 자타이 자타이 뭐, 몰라요. I don't know. 태국 밀크티. 아 그래요? 사와디카? 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태국 아니, 태국 화폐는요 보시는 숫자에서 40을 곱하면 한국 돈이 나와요. 집에 갑시다. 가정집에서 장사하는 거에서 뜨거운 물이 다 떨어져서 장사를 못하는데 끓이면 되잖아. 와 동네 운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래요. 국제학교. 한국 국제학교. ASB. 방콕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 뭐야. 여기서 형님부터 12학년까지 다 있어요. 어, 12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빼고 중학교 때까지. 고3까지. 고3까지. 아, 고3이 12학년. 유치원부터 고3까지. 그러니까 형님 아들 두 명이 여기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맞죠? 네. 아, 중2들 가르치기 힘든데. 이곳이 형님이 사시는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 같대요. 한층 안정이 굉장히 높아요. 이곳은 제가 분양받은, 분양이 아니죠. 그냥 살라고 지정받은 게스트 룸입니다. 베개는 필요 없다고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저는 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뭔가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그것이 있어야만 해요. 이건 한국서 제가 구매해온 마스크팩이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 형님 여자친구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몇 개. 전 이 에어컨 아마 사용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요. 에어컨 냉기가 너무 가깝게 살을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외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앞집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야자수 겁나 많이 열렸어. 저희들은 뜨거운 물로 빼고 해서 이 커피를 못 사먹고요. 이 싸제로 파는 건데 이게 초코 커피래요. 코피코. 처음 먹어봅니다. 아 형 달달한 거 좋아하죠. 나한테 사진 보낼 때 맨날 달달한 음식들 많더만. 난 쓴 걸 안 먹어.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이게 첫 맛은요 단맛인데 마지막 맛은 소금 맛이 나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당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어. 원래 소금이 들어가면은 다른 맛이랑 섞였을 때 단맛을 올려줘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로 사이다 이런 것도 다 소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쌀과자 같아. 처음 본데 이거 저거 새로 전분 과자. 바로 안 난데? 이것도 짠데요? 이거는 첫 맛은 짠데 뒷맛이 달다. 아 이거 누님 이거 가시는 거? 누님 아니에요? 동갑이고요? 어? I was born in 1978. 78. 8. 8. 8. 8. 8. 8. 8. 8. 8. 특이하신 분인데요. 재밌으세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재밌으신 분이에요. 저 말고도요. 여기 형님 집에 또 다른 유튜버들이
방울 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영상들을 지금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광스러운 게 그 방콕 공항까지 픽업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데요. 이때까지 여기 한국 친구도 많이 왔었는데. 우리 친구 한국 잘 귀국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희들 이 친구 공항에 바래다 주고요. 이렇게 마트 가서 한 바퀴 장을 보고 다시 복귀할 겁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헨리랑 이제 떠납니다. 안젤리나. See you in Korea.